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66쪽입니다. 그래머 토탈 그래머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전체적인 그래머에 대한 총정리. 자, it's already 11 p.m. but Kevin hasn't finished his homework already 라고 되어 있는데 hasn't finished에 not이 숨겨져 있습니다. already 같은 경우는 already 하고 yet가 있죠. 그죠? 물론 이것은 already가 have pp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자, 이미란 말로 되겠죠. 그래서 평서문에 have pp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 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have 주어 pp 하고 여기에 already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벌써라는 개념으로 평서문이 아니고 의문문이죠. 그럼 이때 벌써라는 말로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already? 너 벌써 너 숙제를 끝낸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장을 볶고요. yet 같은 경우는 자 항상 이렇게 not yet 이렇게 붙어서 함께 나오거나 아니면 not yet 그러면 이때는 아직이라는 의미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는 16번에 4번에 yet 자 이미 오후 11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케빈은 자신의 과제를 아직도 마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사의 개념 중에서 already도 있고 또 그 다음에 ago하고 before도 있죠. ago는 과거 동사랑 쓰면서 뭐뭐 전이란 뜻이고 before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와 쓰죠. 완료 동사와 쓰죠. 완료 동사와 함께 쓰면서 전이란 개념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very 같은 경우는 원급을 수식하죠. 그리고 현재 분사 앞에 쓰여주는 것이 베리인 반면에 머치 같은 경우는 비교급이나 최상급 앞에 쓰고 그죠? 과거분사 앞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교급 최상급 앞에 베리를 주고 시험에 나온다든지 원급의 형용사 현재분사 앞에 머치를 주고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7번 봅니다.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I hadn't seen her. 나는 그녀를 과거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몇 년 동안. 하지만 그녀는 had hard changed at all. 자, 내가 몇 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전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사의 용법입니다. 자, hard와 hardly의 차이. 그죠? 그 다음에 deep과 deeply의 차이. high와 highly의 차이. 또는 바로 뭐냐 하면 late와 lately의 차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건 정리해둬야 되겠죠. 이것은 hard가 형용사로 쓰이면 힘든, 어려운, 단단한 이런 뜻이고요. 자, 부사로 쓰이게 되면 열심히, study hard 이렇게 활용이 되죠. 하지만 hardly로 ly를 붙이게 되면 부사로서 준부정어 거의 뭐뭐 아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지금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하들리가 돼야 되겠죠. 딥은 형용사로서는 깊은 샘, 그죠? 깊은 감동 이런 뜻 쓰고요.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면 깊게. 그 다음에 딥리 그러면 부사로서 몹시 매우. 하이는 형용사로서 높은, 부사로 쓰이면 높게. 그 다음에 하일리는 부사로서 매우,
몹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late는 형용사로서는 늦은, 부사로서는 늦게, 그리고 lately는 부사로서 최근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ly 부사와 그렇지 않은 부사 이런 것들의 구분해서 시험 문제 잘 알아두실 것. 18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This is the boy that I met last night. 자, that가 관계 대명사이죠. I met the boy. 그래서 선행사를 met 뒤에 쓰면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that는 관계 대명사 목적격. 생략할 수 있습니다. I gave the book. 나는 그 책을 주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내가 가장 그 책을 좋아합니다. 그 남자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 책을 주었습니다. 그 뜻인데, gave the book to me 사이에, to him 사이에, 목적어와 to him 사이에 관계절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like 뒤에 best는 최상급의 부사니까 덜을 안 붙였고요. like 뒤에 the book을 넣어서 I like the book. 역시 위치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입니다. 세 번째, You are the very man whom I want to work with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당신은 바로 그 남자입니다.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18번에는 당연히 더 베리가 있으니까 whom으로 쓰지 않고 that으로 씁니다. 그래서 18번, 자,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를 that만 쓰는 경우 정리해 볼게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후 위치 whom 중에서 that만을 쓰는 경우, 자, 꼭 기억해야 될 거 우선 세 가지 얘기합니다. 1번, 선행사가 all일 때, 두 번째 선행사가 의문사일 때 who, what 같은 경우, 세 번째는 선행사가 사람과 사물이 나온다든지 사람과 동물이 나와서 선행사가 두 가지로 이렇게 등장할 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더 베리, 바로 그란 뜻일 때, 더 세임, 더, 그 다음에 더 최상급, 더 서수, 이렇게 선행사 앞에 베리, 세임, 최상급, 서수 이런 것만 있을 때, 세임은 지웁시다. 세임이 아니라 the only, 유일한이라는 뜻일 때, 더 베리, 바로 그, the only, 유일한, 더 최상급, 더 서수일 때 여기 명사가 나오면 이때도 뒤에는 그저 all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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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사절이 의문사 who that, what that 이런 식으로 blah blah 대시, 또 여기도 대시, 여기도 대시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the very man that I want to work with 라고 되면 the very man이 with의 목적어. 자, 네 번째, bread is the only thing. 보세요. the only 다음에 that만 썼죠. 그죠? 잘 됐습니다. 19번 갑니다. 어법상 맞는 것은 all that glitters are not gold. that glitters 묶어주시면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 all not. 부분 부정의 개념이죠. 부분 부정. 부분 부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전체를 나타내는 대상이죠. 전체를 나타내는 대상. 이게 전체 개념이야. 자, 그런데 이 전체 개념의 한쪽에 이렇게 not이 붙어 있어. 전체 개념이 뭐냐? 두 개가 있으면 두 개 둘 다. 항상. 반드시. 그 다음에 모든 명사. 모든, 그리고 all together, 완전히, 또는 전적으로 entirely, wholly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이러면 자,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둘 다 뭐뭐한 것은 아니다.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모든 명사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모든 뭐뭐가 명사한 것은 아니다. 완전히 뭐뭐한 것은 아니다. 전적으로 뭐뭐한 것은 아니다. 전체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죠? 이런 식의 의미들을 부분 부정의를 하죠. 그래서 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이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19번에는 왜 틀렸느냐. 대절 속에 글리터스가 동사예요. 올이 사물이니까 단수 취급했다는 거죠. 그래서 올이라는 게 대명사로 쓰이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을 나타내면 복수 취급해요. 근데 이게 사물을 나타낼 때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글리터스는 단수, 아는 복수 이랬을 수는 없겠죠.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the movie to that we w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that이라는 게 관계대명사로 쓴다면 we went to the movie, go to the movie 하면 영화 보러 간다는 건데 전치사를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절대 세울 수 없고 콤마 that도 안 되죠. 그래서 to that을 to which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Is there anything whatever I can do for you? 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선행사 anything이 있으면 whatever 쓰면 안 되죠. whatever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스스로 선행사를 가지고 있는 복합관계 대명사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그냥 whatever 앞에 anything이라는 선행사가 있으므로 that을 쓰는데 여기 첨가해서 보면 여기 다섯 번째에 thing으로 끝난다. anything, something, nothing. body로 끝난다. somebody, anybody, nobody. one으로 끝난다. 이러면 또 that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네 개는 어느 정도 지켜지고 이 세 개는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약간씩 4번, 5번은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that을 안 쓰고 뭐 which나 이런 걸 쓰는 경우가 후 계통을 쓰는 경우가 가끔씩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는 whatever 자리에 that, thing으로 끝났으니까 네 번째, this is the best music, 이것이 가장 좋은 음악입니다. that 다음에 I have ever heard인데 여기도 주의할 게 있어요. ever는 지금까지 내가 들어보았지 최고의 음악들이라고 하는 음악을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 중에서 최고야 그러면 the best music이 맞는데 ever에 never를 죽어주면 자 잠깐 한번 함정 문장을 제가 써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music that I have never heard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음악입니다. 내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내가 지금까지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최고의 음악이다. 우리말로 보면 네버라는 말이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사실 나는 한 번도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최고라고 하는 음악을 평가할 수 없죠. 수없이 많은 적어도 세계 이상을 들어보고 거기에서 맞는 것을 최고라고 보는 거니까 여기에 네버는 에버의 개념이 된다는 거. 지금까지 들어본 거. 그래서 에버를 그것도 함정 주의하십니다. 20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틀린 거 찾기죠. politics 그러면 여러분 정치학이니까 정치적 의견이다 그러면 이것도 정견이라고 해서 복수 취급하는데 정치학은 아주 어려운 과목이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three fourths 하면 4분의 3이에요. 분자가 복수 개념이면 분모 서수에 s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one third 하지만 two thirds 이래 돼요. 분자가 복수면 분모에 s를 붙이는데 분자는 기수로 쓰고 분모는 서수로 씁니다. 그 4분의 3 of this box of cereal 이 cereal 상자의 4분의 3은 그죠? 소비되어져 있다. 다 먹었다는 거죠. 당시 다 소비됐어. 근데 of this box of cereal이 단수기 때문에 단수 개념에서 4분의 3이면 부분 표시 주어가 of 뒤에 복수명사면 동사 복수고요. 부분 표시 주어가 of 뒤에 단수명사면 동사 단수예요. 그래서
This box of cereal이라는 말이 단수기 때문에 4분의 3이라 하더라도 뒤에 have는 has been eaten. 2번이 틀렸네요. 세 번째, each. 그죠? 이거는 뭐, each라든지 각각, one이라든지, either라든지, neither라든지, 이런 게 주어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오는 건 맞아요. 복수명사들 중에서 각각 복수명사들 중에서 한 개, 복수명사 두 개 중에 하나, 복수명사 두 개 중에 어느 것도 아님. 이럴 때 동사는 무조건 단수다. 수일치 문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each of them, 그들 중 각각은 do one's best, 최선을 다한다. 그들 각각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라고 그랬죠. 많은 티켓들이 팔려 나갔다. 역시 마찬가지로 4번에 역시 티켓들 were 복수, sell, sold, sold. 잘 됐습니다. 20번에 당연히 2번이 틀렸네요. 21번. 다음 문장 중 어법상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 article is worth reading. 이 기사는 읽어볼 가치가 있다. 자, worth는 형용사형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형 전치사는 자기는 형용사 역할 또 한 가지 전치사 역할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was ing, was라든지 near라든지 like라든지 unlike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뒤에 명사, 명사구 또는 동명사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뭐뭐 할 가치가 있는, 읽어볼 가치가 있다. 맞고요. Would you mind helping me with this? 라고 되어 있는데 help A with B 하면 A의 B를 돕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mind, 그 다음에 deny, avoid, 그 다음에 dislike, discontinue, 그죠? finish, 그 다음에 consider, 또는 mention, 또는 allow, 또는 admit, 자, 또 그 다음에 quit, 그리고 forgive, 또는 abandon, 또는 give up. 자, 그 다음에 조금 뭐가 있나? 아, 지금 얘들은 보시다시피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투부정사 안 취합니다. 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help A with B, helping이 동명사 잘 됐죠? 자, 당신 나의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decorating the house, 집을 장식하고 싶어하는, 집을 장식하려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목적의 for, 21번에 3번도 문제 없는데 21번에 4번 보면 master a foreign language, 즉 외국어를 마스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근데 master도 동사 원형이고 외국어를 마스터하라 is not so easy, easy도 동사, 그러니까 mastering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투부정사로 들어가서 주절 더하기 주절 못 쓰잖아요. mastering, to master 이렇게 쓰고 a foreign language라고 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is so easy라고 들어간다면 is not so easy죠.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자, 이렇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이제 이렇게 긴 주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짜 주어 쓰시고 그 다음에 is not so easy 쓰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뒤로 가져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번에 mastering of foreign language 요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틀렸네요. 22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찾기. Anything is wrong with my PMP player. 어떠한 것도 나의 PMP 플레이어와 함께 잘못된 게 없다.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다. 자, 그런데 22번의 1번. 그것은 작동이 안 된다. 어떤 것도 그저 PMP 플레이어의 잘못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인데 anything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좀 부정문이 아니고 긍정문이라는 걸 주목하십니다. 제가 그랬죠? 자, 보세요. some이라는 건 긍정문에 쓴다. 그리고 권유적 의문문에 쓴다. Would you like some more coffee? 이렇게 의문문에도 yes의 답을 기대하는 권유적 의문문에 쓴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any 같은 경우는 의문문에 쓰거나 부정문에 쓰거나 조건문에 쓰는 걸 기본으로 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여기에 any 플러스 단수명사 그리고 여기에 동사 들어가면 어떠한 아이도 어떠한 사람도 뭐뭐 하다 그러면 이게 전체 개념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체 개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MP3의 잘못이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 어떤 것도 MP3에서 뭔가가 잘못이 됐나 보다. 그게 작동하지 않는 걸 보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anything이 아니라 거기서는 something, 뭔가 잘못되어 있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something을 써야 됩니다. 긍정문 앞에 something.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I haven't done anything. 일단 not any니까 나는 어떤 것도 하지 못했어요. Like this, 이런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뭐 내지는 뭐 그죠? 뭐 족구라든지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자, 오랜 기간 동안 뭐 침대에 누워 있느라 또는 뭐 병원에 입원해 있느라 이와 같은 어떤 것도 해보지 못했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세 번째, James never does anything. James는 결코 not anything, never anything, not any가 되는 거예요. 항상 not any. any not은 절대 못 쓰는 거죠. any로 시작하는 어떤 주어도 부정문의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any로 시작하는 문장에 긍정문이 되면 모두 전체라는 의미가 되니까 1번은 something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any child can do this 그러면 어떤 아이라도 이런 일은 할 수 있다. 아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뜻인데 anything is wrong 그러면 어떤 것이든 잘못되어 있다. 이 MP3에 그것은 작동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뭔가 잘못이다. 작동 않는 걸 보니 이 뜻이라면 그래서 something이고요. 세 번째는 James never does not any니까 결코 James는 그죠?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친절한 행동을 하지 않는 나쁜 그죠? 나쁜 사람이지. 친절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도 친절한 어떤 거에 대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나쁜 사람 맞고요. Never anything, 그 다음에 anybody. 4번, the exam was very easy. 그 시험 무척 쉬웠어. 어떤 학생도 그것을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쉬웠으니까 누구라도 모두 다. 잘 됐죠? 1번. 22번은 연구를 잘 하십니다. 자, 468페이지. 어법상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enjoy 맞아요. enjoy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자, listen to music, listening to music. 나는 음악 듣는 것을 즐겼습니다. She isn't BBGING인데 그게 아니고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in open은 후치하고 not to 부정사 뒤로. 그녀는 나를 만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그녀는 나를 만나지 못할 만큼 충분히 바쁘지는 않다. 역시 맞는 문장. 세 번째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오늘 밤은 Chinese food 중국 요리를 먹고 싶다. feel like having 잘 됐죠? ing. The airplane could not but taking off라고 되어 있는데 자, cannot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자, 이런 관용 표현인 거 아시죠? cannot but 동사원형.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cannot but 동사원형이 아니라 tak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take off. 이렇게 해서 동사원형으로 써야 되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ake off. 자, 24번입니다. 어법상 틀린 거. Let's wait here. 여기서 기다려 줍시다. 여기서 기다립시다. 그가 도착할 때까지. 근데 until 밑줄 그으시고요. 별표 3개짜리에 들어가죠. 시간 의미, 조건 의미, 부사절에서 현재형 동사가 미래를 대용한다. 현재형 동사가 미래 대용. 그 얘기는 뭡니까? 현재형으로 써라. 시간 의미, 조건 의미, 부사절을 현재 동사로 쓰면 미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다만 형용사절이나 명사절은 그대로 형용사절, 명사절은 그대로 will 사용. 그대로 will을 사용해야만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until he will arrive가 아니라 until he arrives. 1번 틀렸네요. 그가 도착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립시다. 두 번째, 나는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를 배웅하기 위해 see him off. 그죠? see him off. 타동사, 대명사, 목적어, 그리고 부사. 이건 허용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타동사, 부사, 대명사, 목적어를 뒤로 주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see of him. see of him이죠. 이리 써버리면 안 돼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타, 부, 대, 안 돼요. 타, 부, 대, 안 가요. 이렇게 요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white dog belong to. belong to는 뭐뭐에 속하다라는 뜻이죠. 그 흰 강아지는 나의 조카 소유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belong to에 오타 났네. belong to라고 해야죠. 단수니까. the white dog belong to. 죄송합니다. s 써주시고요. belong to라고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the plane leaves for Seoul tomorrow morning. 그 비행기는 내일 아침에 서울로 향하여 출발할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체킹해야 돼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체킹할 문제는 leave란 동사의 특징을 보고, 두 번째는 왕래발착 동사의 특징을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시험에 출제되었던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예요. leave가 전치사 for를 등장시켜서 자동사로 쓰이게 되면 뭐뭐를 향해 떠나다라는 뜻의 자동사이고요. leave가 여기에 이렇게 명사명사구를 목적으로 가져오면 이때는 타동사가 되어서 뭐뭐를 떠나다. 자, leave 서울, leave 뉴욕, 뉴욕을 떠나다, 서울을 떠나다, 또는 뭐뭇을 남기다, 재산을 남기다, 유산을 남기다. 이때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왕래발착 동사, 왕래발착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이거나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서,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뒤에 미래 표시 부사나 부사구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지금 보세요. 그게 돼 있죠? 아, 보시다시피 the plane leaves for Seoul tomorrow morning. leaves for Seoul, leaves for Seoul 그 다음에 tomorrow morning 들어가 있잖아. 이러면
이 뜻이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will 동사 원형을 will 동사 원형을 나타내어서 가까운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 가까운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맞네요. 자, 그 다음에 25번 옳지 않은 거 찾기. 자, they had neither A nor B. Neither A nor B는 등이 상관접속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역시 병치관계로 명사, 명사인 food, shelter. 그들은 음식도 피난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맞고요. Don't go, 가지 마시오. 당신이, 그죠? 가지 마시오. Unless, 만일 당신이 have to. 그러게 돼 있는데, 거기에 have to 앞에 not이 붙어 있으니까 필요 없다면, 갈 필요가 없다면 가지 마시오. 그래서 여러분 25번의 2번도 have to가 must의 뜻이 아니에요. have to 앞에 unless의 not이 있기 때문에 have to를 부정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갈 필요가 없다면 가지 마시오. 잘 돼 있고요. to는 대부정사 법칙이에요. 그래서 원래 문장을 쓴다면 이거죠. Don't go. 그 다음에 if you have to 그 다음에 go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not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have not to의 뜻은 뭐냐? have not to 또는 don't need to 또는 need not 동사 원형.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don't need to, 그죠? don't have to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전체 의미 네 가지가 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부정사의 개념이 적용된 거는 앞에 주절의 동사가 또 반복되니까 이건 생략해버릴 수 있고 to는 생략이 불가하죠. 근데 이게 not과 if를 또 한마디로 접속사 unless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가 갈 필요가 없다면 가지 마라. 잘 돼 있는 문장.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You should be sound in body as well as in mind. As well as는 not only A but also B처럼 그죠? B뿐만 아니라 A도 당신은 역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도 건강해야 한다. In body, in mind. 사이에 as well as 병치관계 잘 됐음. 네 번째, she has never been 이라고 되어 있는데 never been, have been to 하면 뭐뭐에 갔다 왔다, 뭐뭐에 가본 적 있다. 자, 그녀는 영국에 가본 적 있다, 갔다 왔다. 그녀는 미국에 가본 적 있다, 갔다 왔다인데 거기에 등위 상관접속사 either or가 있죠. either A or B일 때는 neither 다음에 명사 명사였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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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는 to England 들어가고 뒤엔 America 들어갔으니까 she has never been to either England or America 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26번 옳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I heard Suzy break something 이라고 되어 있는데 heard가 지각 동사니까 수지는 목적어고요. break는 to 없는 원형 부정사. 나는 들었어요. 수지가 뭔가 breaking, 그죠? 버스락 부시는 것을 부러뜨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두 번째, made 할 때 made는 사역 동사이고 heard auto가 목적어고 was는 to 없는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딸이 그죠? 설거지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잘 됐죠? 와시는 투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 세 번째, The bird was seen return to the new cage. 그 새가 새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목격되었단데 be seen 투 부정사 써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거죠. be seen 투 부정사 또는 ing 하나 쓰든지 현재 분사로 써도 좋고요. be heard to 부정사 또는 ing 쓸 수 있고요.
be made 투부정사. 사역동사의 수동태일 때는 현재 분사는 안 되고 투부정사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be seen 투부정사, be heard 투부정사, be made 투부정사, be seen 현재 분사, be heard 현재 분사. 이렇게 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be seen to return 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4번 보시면 The teacher had his students do their homework인데 had가 또 사역동사잖아요. 그 선생님은 자신의 학생들이 그들의 과제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do는 원형부정사. 잘 됐죠? 26번 지각사역동사 대표적으로 나왔습니다.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쓰는 거 앞에 문제에서 풀었죠? 27번 옳지 않은 거 I don't know how to do. 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to do의 do는 실질적으로 역시 목적어가 없는 타동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될지란 뜻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I don't know how를 쓰려면 how 쓰시고 to 부정사가 들어가려면 여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사거든 부사. 그러니까 부사니까 여기를 비워두면 to do는 타동사의 형태이기 때문에 do의 목적어가 how는 부사라서 아무래도 how는 접속사 기능과 부사 기능. 그래서 접속사 기능으로 뒤에 절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데 부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목적어 안 쓰려면 뭐냐? 대명사로 하는 이 부사. 의문됨. 이게 얘는 부사지만 얘는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두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what to do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야 돼. 결과적으로 거기는 그죠? how to do가 아니라 what to do 아니면 how to do it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to live in. live in 수식하는 형용사적 부정사의 목적어 house를 뒤로 넣어봐요. 그는 집에서 사는 거니까 살 집이 없다. 잘 됐고요. 세 번째, expect 목투 부정사. 나는 기대했습니다. 그 남자가 여기 올 거라고. 그죠? expect 목투 부정사, tell 목투 부정사, force, get, compel 목투 부정사, oblige, forbid, urge, cause, encourage, 뭐 많잖아요. 네 번째, he left his village never to return. 투 부정사 앞에 never 붙여서 그는 결코 그죠? 돌아오지 못할 그의 마을을 떠난 게 아니라 never to 부정사나 only to 부정사가 뒤에 있을 때는 결과적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을을 떠났습니다. 타동사 맞죠? 그리고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잘 됐어요. 1번 틀렸고요. 28번.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There are 30 students. There are there is. 뒤에 주어가 복수면 아, 단수면 is. 그렇죠? 그래서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In my son's class. 나의 아들의 학급 안에는. 뭐 크게 문제 없어요. My son's는 생물적인 개념. 사람이기 때문에 apostrophe s로 소유격 묘사 가능하죠. 두 번째,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갑판 위에서. Walking on the deck. Work for the company 하면 그 회사를 위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on이니까 바로 위에, 갑판 위에서. 15 minutes are not enough time for an easy. enough가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time 앞에 쓰인 건 좋아요. 근데 15분이라는 것은 에세이를 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인데 15분이 1분부터 15분까지 하나하나 개체 개념이 아니라 전체를 통틀은 단위적 개념. 15분, 30분이 전체적 개념. 그래서 표기는 15 minutes지만 동사는 단수. 그죠? is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half of the members인데 of the members 앞에 half란 절반이 부분 표시 주어인데 members가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of 뒤에 전체를 나타내는 명사가 복수기 때문에 부분 표시 주어는 동사 복수로 취합니다. 그래서 want, s 뺐죠? 그 구성원의 절반은 바로 규칙을 수정하기를 원한다. 답은 옳지 않은 것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토들 그래머도 풀어봤어요. 잠시 쉬셨다가 470페이지 갑니다. 잠깐 쉬겠습니다.